손예림은 슈퍼스타 K3 당시 화제가 됐던 어린아이 후보였다. 아마 서바이벌 가요 프로에서 어린 나이로 성인들과 함께 시청자는 물론이고 냉철한 평가로 유명했던 이승철의 마음까지 홀려버렸던 최초의가 바로 손예림 아니었다 싶다. 손예림 프로필. 손예림 화제 인물. 손예림 나이 만 16세. 가족 집안. 손예림 엄마 어머니. 손예림 삼촌 손모현. 손예림 출신 학교 학력 한양초등학교. 경력 2011 문해TV 슈퍼스타 K3 출생 2001년 9월 20일 손예림 가족사. 손예림 인성. 손예림이 과거 슈스케 3에 나왔을 때 자신의 가족사를 고백한 적이 있다. 당시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손예림은 자신의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을 느꼈다. 이후 손예림은 문넷 슈퍼스타 K3 예선에서 가왕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청아한 목소리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이승철 등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당시 특별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정엽은 손예림의 노래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손예림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잠재력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손예림 인성 또한 착하기 그지없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듯 싶다. 슈퍼스타 K3 참가 당시 생방송에 진출할 시터킬이라 선발을 앞두고 음악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소신있게 기권한 이후 손예림의 근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잠시 기권에 대해 후회한다는 손예림 근황만 들려왔을 뿐이다.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과 손예림이 함께 찍은 사진. 장범준이 손예림을 굉장히 귀여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손예림 믹스나인. 이런 손예림이 슈퍼스타 K3 출연자로 잘 알려진 손예림이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단연 화제일 수밖에 없다. 슈퍼스타 K3에 출연해 노래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손예림은 걸그룹 연습생으로 JTBC 믹스나인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니 말이다. 손예림은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고 현재는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 연습생으로 데뷔의 꿈을 키우고 있다. 믹스나인 역시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신분으로 출연하게 됐다. 손예림이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012년 슈퍼스타 K4 준결승 무대 출연 이후 약 5년 만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예림의 근황을 궁금해했다. 지금까지도 노래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손예림이 걸그룹 연습생으로 반가운 근황을 전하게 된 것에 네티즌들은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슈퍼스타 K3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손예림은 현재는 고등학생으로 훌쩍 성장한 모습. 손예림은 믹스나인을 통해 외모도 실력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손예림 손모현. 손예림 양이 숙부가 한양여대 교수 겸 기타리스트 손모현이라고 밝혀지며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렇게 손예림 삼촌이 화제가 됐던 건 당연한데 손모현은 이승철, 엄정화, 장혜진, 박상민, 이지훈, 권진원, 박기영, 박완규, 안재욱, 김완선,
이승기 등 많은 가수들의 노래와 편곡을 맡았던 이름난 뮤지션이었으며 현재 한양여대 교수 겸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예림이 나온 믹스9을 잠깐 설명하자면 문넷 프로듀스 101과 쇼미더머니 6 등 여러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대성공시킨 한동철 PD가 YG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긴 후 만든 프로라고 한다. 믹스9은 이미 손예림으로 인해 홍보가 된 듯 싶다. 내용은 새로운 스타 발굴을 위해 만든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오는 29일 오후 4시 50분 JTBC에서 첫 방송된다고 한다. 과연 손예림은 과거보다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